인턴, 신입, 경력에 따라 외국계 기업은 어떤 면접 질문을 하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외국계 기업 면접 유형에는 전화 면접, 1대1 임원 면접, 그룹 면접, 토론 프레젠테이션 면접,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합격을 부르는 답변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처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외워서 준비하고 있다면 탈락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업무적인 성과와 연관지어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좋은 내용으로만 포장하여 답변하는 것보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노력했던 부분, 성과로 이어졌던 부분을 지원하는 직무에 맞추어 답변하세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면접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입의 경우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및 포부, 회사에 대한 설명, 장단기 커리어 목표, 그리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경력 및 프로젝트, 직무 포지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직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힘들었던 상황과 극복 방법, 업무 방식 및 매니지먼트 스타일, 왜 회사가 당신을 뽑아야 하는지와 마지막으로 면접관에게 대한 질문, 그리고 희망 연봉이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한다면 기본적으로 영어 면접 준비도 함께 준비해야 하지만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영어 평가 기준이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영어가 취약한 지원자라도 얼마든지 외국계 기업으로 입사를 할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직무에 따라 답변은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은 질문이라도 어떤 직무의 포지션인지 잘 고민하고 답변해 보세요. 인터넷이나 카페, 블로그 등 합격자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면접 경험이 풍부한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의 진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원하는 직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핵심을 짚어 시종일관 답변한다면 호감 가는 지원자로 반드시 기억됩니다. 여러분의 직무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함이니 왜이 질문을 하는 것인지를 꼭 생각하고 답변을 준비하세요.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답변 6가지 팁. 첫 번째, 직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원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지원한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경력과 경험이 드러날 수 있는 답변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성과가 구체적인 수치가 드러날 수 있는 답변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지원자의 뚜렷한 커리어 목표가 드러날 수 있는 답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짧고 굵직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태도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레쥬메이크의 취업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합격률 90% 어마어마한 합격률은 미리 외우거나 준비한 답변이 아니라 평소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답변하는 방식을 교정했기 때문입니다.